안녕하세요. 쿠킹의 나트입니다. 오늘은 딸기탕으로 딸기사탕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설탕 2컵, 물 1컵, 물엿 조금을 넣고 저어줍니다. 딸기를 넣고 중약불로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딸기는 깨끗이 씻어 닦아준 다음 꼬치에 꽂아줍니다. 사탕틀로 종이컵을 잘라서 준비해 볼게요. 꼬치로 종이컵을 뚫고 딸기를 꽂아줍니다. 시럽을 떠서 찬물에 넣어 볼게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면 이제 딸기를 넣어줘도 됩니다. 딸기에 시럽을 묻혀둔 뒤 말려둡니다. 이제는 딸기 사탕이에요. 종이컵틀에 시럽을 부어줍니다. 어디 굳었는지 한번 볼까요? 어때? 이렇게 한 개씩 포장하면 선물용으로도 참 좋을 것 같네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채널을 登録 お願いし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さよなら. バイバイ!